평당 9천 이하, 7천 이하 이렇게 매. 네, 안녕하십니까? ID부동산 권상한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뭘 촬영하는 거죠? 대표님, 요즘 연남동 상권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홍대 상권 하면 홍대 그 상상마당, 그리고 이제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연남동 이렇게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남동이 굉장히 이제 안정되고 고정된 상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연남동은 그 연트럴 파크라는 이제 공원의 호재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았고 아마 전국적으로 코로나 여파의 상권 중에서 가장 잘 극복한 그런 상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남동의 그 호가가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대표님, 연남동 상권 분석 좀 해주세요. 저는 연남동을 이제 크게 두 곳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연남동에서 그 연희동으로 넘어가는 연남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동진시장 그리고 미로키 상권 그리고 왼쪽 편으로는 이제 벚꽃길 이렇게 해서 크게 제가 1부, 2부 쉽게 이렇게 나눠놨었는데요. 그 1부 동진시장 미로키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예. 뭐 주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다 이제 근생 건물로 해서 근생 대 근생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연남 2부에 있는 이제 벚꽃길 라인 위주로 해서 그 콩카페라든지 뭐 반미풍이라든지 뭐 이쪽 이제 상권들은 아직도 주택으로 남아 있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다수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주택을 사서 이제 용도 변경해서 근생으로 하던가 아니면 저희가 며칠 전에도 이제 거래를 했는데 주택을 멸실해서 이제 새로 신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군데 더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성산동 연남동. 예, 제가 사진으로 연남 3부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성산역 그 호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가가 상승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이제 뭐 유동인구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이 연남 쪽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는 그 라인도 있고 하니까 그쪽을 향후에 개발될 상황을 보고 많이들 찾고 계시고 또 건물이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런 기대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대표님, 요즘 연남동 평당 얼마가 적정가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하죠. 예, 얼마에 살 수 있느냐. 예. 연남 2부 쪽에 벚꽃 라인 쪽에 그 소유 씨가 소유했던 그 반미푸엉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이 작년 4월에 이제 거래가 됐어요. 평당 8,3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들이 사실 중개사인 저희들 뿐만 아니라 거의 각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또 건물 찾고 계신 분들 다들 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시는 거거든요. 쪽 라인에 사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좀 계셨는데 제가 한번 파실 생각 없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얼마 정도를 기대하시니 반미푸엉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유동인구 별로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주택도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자기는 8천 이상을 받아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기대를 갖고 계세요. 반미푸엉이 8,300에 거래된 그 이슈가 결국에는 이제 주변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기대의 어떤 작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에 사야 되느냐. 투자 분석적인 상황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주택이라든지 좀 상가주택 뭐 이런 것들을 용도 변경하던가 멸실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과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어떤 주택을 8천에 샀다. 평당 8천에. 그러면 투자 금액이 총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를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평당 8천에 건축비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비가 요즘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평당 600,
650, 뭐, 이 정도의 이제 브리핑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은 800, 850, 한 20%, 30% 이상 막 올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건축비가 800이라고 하면, 토지 가격이 지금 평당 8,000이기 때문에, 거기에 1,600을 더 해야 됩니다. 예, 용적률이 200%이기 때문에, 건축비는 1,600만 원 평당. 이렇게 계산, 단순하게 계산하자고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개발비가 토지비랑 건축비를 합쳐서 9,600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요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작년에 제가 할 때는 2.8% 작년 초만 해도 이렇게 했어도 진행했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금리 수준이 4.5% 정도 나옵니다. 아, 올 연말에는 5%대 후반대가 분명하게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 금리 상황을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금리 상황을 이제 투자비에 포함 안 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나머지 뭐 세금이나 취득세라든지 뭐 중개보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야 어차피 양도할 때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금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의 투자비에 녹여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주택이 8천만 원 이상이 나와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의 우리 투자비는 평당 1억이 나온다는 계산이 됩니다. 예, 평당 1억.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이 평당 1억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를 거꾸로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김미경 씨 건물이라고 있는 그 라인에 카페를 제가 갔었는데 카페 사장님한테 요즘 매출, 평일 매출 어느 정도 찍으시냐 제가 여쭤봤는데 30개 정도 찍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30평 되는 곳에 평일 매출이 평당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거기는 그 1층은 아니었어요. 2층이었는데, 물론 1층은 더 나올 수 있고, 더 되겠지만, 2층도 되게 개방감이 있는 매장이었는데, 거기 임대료가, 현재 3,300입니다. 예. 평당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1층은 뭐, 평당 한 20만 원 이상 받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연남동은.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이 수익률에 대해서 임대 수익을 아니면 어느 정도 뽑아서 나중에 제가 양도할 때, 되팔 때 다른 사람이 살수 있을 먹거리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40평 대지에 평당 8천이라고 가정하면 매매가 32억에 건축비가 6억 4천, 공사 기간 대출 이자비 총 포함하면 대략 40억인 거거든요. 40억이면 최소 3%의 수익률은 나와야 되니까 임대료가 1,000만 원은 돼야 사실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예, 1,000만 원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40평이면 80평 연면적 80평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80평이면 평당 12만 원 정도 이렇게 임대료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예, 물론 그 임대료가 더 올라가야 이제 다음 양도하실 분한테 어느 정도 먹거리를 주시고 양도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밀어낄 특히 이제 또 밀어낄 상권 같은 경우는 현재 평당 1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들이. 예. 물론 근생 건물은 1억 2천, 3천까지 나와 있는데 또 주택 같은 경우도 뭐 1억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과연 연남 2부 지역은 8천, 9천, 밀어낄 연남 1부 밀어낄 지역은 뭐 1억 2천, 3천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하면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제가 제기해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2021년 마포 그 거래량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쭉 보시면 사실 연남동이 월등해요. 일단 뭐땅 사이즈도 뭐 조금 크긴 하지만 지금 1부, 2부, 3부까지 이렇게 나눠 보면 사실 연남동이 거래량이 꽤 많긴 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요. 예. 대표님, 요즘 연남동 평당 얼마에 사야 돼요? 네. 개인적으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연남 1부 밀어낄 동진시장 상권은 평당 9천 이하. 그리고 연남 2부, 벚꽃길 라인 상권은 7천 이하. 이렇게 매입을 해야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땅 가격, 건축비, 그리고 대출 이자료, 이걸 다 계산했을 때 지금 임대 수익률이 1억이 넘어가는 상황까지는 사실 따라주지 못합니다. 물론 임대료 계속 올라가긴 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 선에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물 갖고 계신 분들, 뭐, 또 어떻게 보면 중개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될수 있는 얘기일 수 있겠네요. 예. 저희 실장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엔 저희가 연남동 지금 휴먼타운 지역,
휴먼타운 지역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서울시에서 어떤 진행 상황을 발표할 계획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디 부동산 권상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